오늘은 아무래도 이 말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죠. 아, 연휴 다음 날이라서 그런가.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물론 연휴에도 누구보다 바쁘게 일한 분들도 많으셨겠지만 대다수의 철가루들이 5일의 연휴를 나름대로 즐기셨을 텐데요. 자, 뭐 하셨나 잠깐 체크해볼까요? 드라마 몰아보기 했다는 철가루들 손! 늘어지게 아침잠 몰아자고 오전 11시에 아점 먹었다 손! 에휴, 회사 나가는 게 낫겠다 싶을 만큼 육아에 시달렸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애들 얼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Put your hands up! 자, 조금씩 연휴를 보내는 방법은 달랐겠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고 싶은 거 하나쯤은 하면서 보내셨겠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시작입니다. 제자리 찾느라 살짝 삐거덕대고 같은 일을 해도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지만 그래도 늘 그랬듯이 잘 해낼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철파엠은 철가루들의 매일 아침을 빛나게 해주는 멋진 조연이 될 거예요. 오늘도 오셨나요? 그렇다면 웰컴. 김영철의 파워 FM, 저는 김영철입니다. 애니메이션 마다가스카 OST 중에서 Will I Am이 부르는 I Like to Movies로 2021년 9월 23일 목요일 김영철의 파워 FM 시작했습니다. 홍아름님은 전 미생 정주행했어요. 오, 드라마 보셨군요. 저도 미드 버진 리버라고 시즌 3까지 나왔는데 1을 다 하고 이제 2 딱 들어갔어요. 저도 드라마를 쫙 봤는데 보기는 네, 여공부 한답고. 0995번님은 서귀포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추석 연휴 분만하고 응급실 환자 받네요. 오늘 하루 종일 외래 진료를 하면 이제 80시간 만에 휴식입니다. 맛있는 거 먹고 푹 자야겠어요. 어우,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 무조건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드셔야죠. 예, 고생 많으셨어요. 0995번님 제주도에서도 이렇게 문자까지 주시고. 자, 철파엠은 철가루들의 아침을 조금이라도 신나게 행복하게 해드리는 빛나는 조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오늘 연휴 다음 날이라서 조금 몸이 무거우실 텐데, 그렇죠. 저도 괜찮다 괜찮다 했는데 눈이 조금 부어가지고 안약을 좀 넣었더니 오히려 좀 눈이 뜨기가 가벼워져가지고 조금 저도 어제보단 조금 무겁긴 무겁네요. 오늘 좀 뛰어야 되겠다. 네. 자, 오늘 철파행 함께 하시면서 텐션업 하면서 기본 업 하면서 출발하죠. 자, 철파행 함께 하면 뜻밖의 행운이 또 와르르 쏟아집니다. 철파행만의 스페셜한 이벤트. 오늘 하루 일찍 찾아왔네요. 바로 요거! 미션 미션 데이, 오늘따라 기분이 더 좋네. 미션 데이, 미션 클리어하고 명절이라고 음식 요만큼 해먹었는데 설거지는 한라산만큼 쌓였다고요. 우리 귀한 철가루들, 자, 손에 물 묻히지 말아요. 주부 습지는 달래라 얘기, 1등전자 디오땡 식기세척기 나도 갖고 싶어. 그리고 모든 순간에 치킨을 옳다. 닭다리 뜯으면서 스트레스 날려. 치킨 상품권까지. 원한다면 세 호! 호! 오늘의 미션은 잠시 후 3부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꼭 클리어하시고 선물의 주인공이 되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철파엠은 고릴라를 통해서 보는 라디오 보실 수 있고 너튜브 철파엠 채널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진행 중입니다. 너튜브 들어오셔서 철파엠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널리 소문도 좀 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광작가가 그 외에 꺼내온 선물은 백화점 상품권, 건강식품, 신발 교환권, 기능성 베개 있습니다. 문자 참여번호 아시죠?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자, 이제 광고 듣고 와서 오늘 아침 델리포트. 자, 어떤 정보 가득한 뉴스가 있을까요? 오데리로 노래 부르면서 신나게 2시간 쫙쫙쫙 달려보죠. 언하김.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 김영철의 파워 FM. 오늘은 분명히 존이나 가득할 겁니다. 영철 파워 FM Radio. 영철이와 함께라면 나의 하루는 즐겁습니다.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데리 신나게 달려볼까요?
안수는 오다리 안성인님 취업 성공 6991 첫 문자다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뉴스만 간추린 오데리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내년까지 전국 대부분의 지하철과 전철 내부에 CCTV가 설치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지하철 범죄는 연평균 약 3,400여 건에 이르는데요. 하지만 검거율은 40% 수준으로 전국 범죄 검거율 83.3%의 절반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하네요. 지하철 범죄의 검거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CCTV 같은 수사에 활용할 설비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부산, 대구 6개 도시에서 운영하는 지하철에는 약 37%의 CCTV만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CCTV 설치로 지하철 범죄가 확 줄어들기를 바라봅니다. 국제선, 국내선 상관없이 비행기 안에서는 당연히 금연이죠. 하지만 아직도 비행기에서 심심찮게 재떨이를 볼 수 있는데 왜일까요? 구형 비행기라서 노노노 금연 경고를 무시하고 흡연 유혹에 빠지더라도 재떨이를 사용해달라는 의미라고 하네요. 1973년 브라질에서 파리로 행하는 비행기 하나가 파리 공항에 착륙하기 직전에 불에 휩싸였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한승객이 기내 화장실에서 버린 담배 꽁초였죠. 당시 재떨이가 없던 비행기에서 꽁초를 버릴 곳이 없자 생긴 참사였고 사건 이후 미국 연방항공청은 비행기 내 흡연 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기내 화장실 입구에 재떨이를 설치할 것을 규정화했는데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였다고 하니 새로운 정보죠. 하지만 기내 흡연은 범죄라는 거 절대 노스모킹 아셨죠? 지금까지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데리였어요. 저도 국제선 탈 때 그 재떨이가 보여가지고 그냥 구형 비행기로만 생각했는데 이런 또 기쁜 뜻이 있었군요. 자, 우리 안송이님 반갑습니다. 3년 만에 재취업 성공했어요. 시골집 가니 엄마가 아직도 무릎 꿇고 맞아 걸레질 하시는데 왜 그리 마음이 아픈가요? 첫 월급 타면 물걸레 청소기 사드려야겠어요. 오늘 첫 출근합니다. 그죠 엄마 지금 생각하면 옛날 바느질 다 하시고 진짜 바닥 다 닦고 요리하시고 불 지피고 짠합니다. 그죠? 예, 송이님 꼭 사드리세요. 6991번님 처음으로 문자 보내요. 매일 새벽 4시부터 자판기 물건 채우고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매일 새벽부터 철파임 들으면 그러면서 잠을 깨곤 했는데 집에서 잘 자고 있을 내 가족 아내와 시훈, 다은 사랑해요. 추석 후유증 모두 잘 극복하시길 바래요. 이렇게 막 첫 문자가 주는데 그 첫 문자의 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가족에 대한 사랑도 있고 또 라디오에 대한 애정도 있고 첫 문자 고맙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챙겨드릴게요. 자, 7시 17분 1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말 이후 연휴 지나고 날씨도 궁금하시죠? 목금 한번 전화 가볼게요. 뭐 이렇게 버벅거리지? 기상청으로 갑니다. 이서 이선 리포터. 네, 철업디 안녕하세요. 너무 버벅거렸어요. 그러게요. 날씨 어떤지 한번 쭉 들어볼게요. 네, 가을의 네 번째 절기 추분인 오늘 대체로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안개에 주의 운전하셔야겠는데요. 특히 충남과 호남, 경남 내륙은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진 곳들이 많으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7.9도 등 전국 대부분 20도를 밑돌아 서늘합니다. 한낮에도 서울 대전 25도, 광주와 대구 26도, 부산과 제주 27도로 예년보다는 낮겠는데요. 주말까지 내륙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요. 내일과 모레 동해안으로만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파워FM 날씨였습니다. 자, 8542번님 오늘 첫 출근하는 조카 응원하고 싶어요. 직장이 서울이라 집 구하기 전까지 이모인 저희 집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출근 응원하면서 신청곡 보내요. 가오의 시작 부탁드려요. 하트 뿅뿅. 아, 우리 또 이모가 또 사랑까지 전해지네요, 진짜. 아, 이태원 클라스 생각난다. 자, 그래요. 이 노래 신나게 또 들으면서 우리 또 시작하신 분들 모두 화이팅이에요. 자, 이 노래 듣고 빵냐빵냐도 이어갈게요. 영재가 쏜다. 빵냐. 모닝버그는 내가 쏜다 빵빵빵빵빵빵 맘스터치 버거셋
모두 아 20개니 아니면 50개냐 퀴즈 풀고 치킨버거 게에 해긴스 아싸이버걸 받아갔어요. 오늘 빵야 빵야 도전할 철가루는 임채은씨인데요. 제가 1년 3개월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가게를 차려요. 엄마와 함께하는 가게인데 창업이 이렇게 힘든 건지 처음 알았네요. 철업디가 응원 좀 해주시고 작은 소원 하나만 들어주세요. 전화 연결된 순간 제가 노래 앞부분을 부를게요. 철가루가 뒷부분을 이어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채은 씨. 네, 철업디. 자, 노래 갑니다. 네.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 그려왔던 헤매임의 끝. 와우 와우, 보너스 선물을 획득하셨고요. 기분 좋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채은 씨, 지금은 그러면 출근을 하셨나요? 아니요, 오늘 저 휴무여가지고 집에 있어요. 집에 계시고. 네. 자, 그리고 이제 가게를 차린다고요? 네. 지금 이제 어느 단계쯤이에요? 지금 오늘 페인트 칠 들어갔어요. 와, 오늘 페인트 칠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가게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준다면 어떤 가게인지. 아, 저희는 화과자랑 구운과자를 같이 하는데 이제 엄마가 화과자를 하고 싶어 하셔서 이제 같이 구운과자랑 같이 해서 저희 둘이서 하게 되었어요. 아, 엄마랑 두 분이서 이렇게. 네. 어떻게 창업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창업하는 게 이제 엄마가 하고 싶어 하셔서 이제 저도 이제 빵 하니까 같이 이제 하게 되었어요. 아까 막 얘기 들어보니까 창업이 이렇게 힘든 건지 처음 알았네요 하셨는데 과정이 좀 힘들어요? 일단 저희가 잘 모르는 분야가 좀 있고 세세한 것들도 이제 많은데 준비할 게 이제 너무 많은데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 지금 일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제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쵸. 원래 일하고 있으니까. 원래 그럼 빵을 만드셨어요, 채은 씨는? 네, 빵 하고 있어요. 아, 지금 하고 있는 데서 이제 거기 그만두고 이제 엄마랑 같이 하시려고요. 네. 엄마랑 같이 이제 일하고 막 지금 페인트 칠하고 있잖아요. 네. 확실히 장단점이 있죠, 그죠? 어때요? 아무래도 일단 장점은 엄마랑 이제 되게 친해가지고 이제 같이 준비하는 게 즐거워서 좋긴 한데 단점은 근데 그렇게 별로 생각은 안 나는 것 같아요. 엄마 혹시 듣고 있나요? 듣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엄마가 또 밴드칠 하다가 니 오늘 내 단점 얘기하더라. 니 웃긴다 야 이렇게 하면서. 아직까지는 이제 일을 시작을 안 했으니까 또 그런 것도 생각할 겨를도 없죠. 지금 뭐 좋은 것만 보이니까. 아, 엄마랑 너무너무 재밌겠다. 앞으로 꿈꾸는 우리 가게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채은 씨? 좀 특정한 날에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이제 생각나서 저희 과자를 먹고 싶어하는 이제 가게가 되면 좋겠어요. 그럼 더 진짜 좋겠다. 저는 갑자기 그런 상상이 있어요. 2호점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좋다. 1호점은 엄마가 약간 메인, 2호점은 내가 메인. 1호점은 엄마 거고요. 2호점은 제 거예요. 이렇게. 그죠? 좋아요. 좋아요. 네. 3801번님이 저도 5년 다니 회사 그만두고 창업한 지 한 달 되었습니다. 오픈하고 멘붕이 와서 너무 힘든 한 달이었어요. 함께 힘내요. 오픈하고 아마 좀 정신이 없을 수 있으니까 지금 오히려 팬들 칠하면서 준비 좀 잘하시고 그럼 될 것 같아요. 채은 씨. 네. 자, 요 응원 받아서 그러면 맘스터치 사이버거 세트 20개를 겟할 수 있는 기초 문제와 50개를 겟할 수 있는 심화 문제. 어떤 거 할까요? 심화 문제 하겠습니다. 문제가 나오고 5초 안에 정답을 말해주셔야 하고요. 문제를 맞추시면 사이버거 세트 50개 보내드릴게요. 이 코너는 타협하지 않은 맛과 품질의 대명사 맘스터치 함께하고요. 문제 나갑니다. 오늘의 분야는 생명과학입니다. 잠수함은 내부의 공기량을 조절하여 물에 가라앉았다 떴다 할 수 있는데요. 경골 어류의 몸속에도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얇은 공기 주머니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의 깊이에 따라 상하로 이동할 때 내부 가스량을 조절해주는 이 기관은 무엇일까요? 1번 아가미, 2번 부레. 자, 물고기가 물의 깊이에 따라 상하로 이동할 때 내부 가스량을 조절해주는 기관. 1번 아가미, 2번 부레. 5, 4. 2번 부레요. 2번 부레를 정하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네, 햄버거 50개 받게 되셨고. 자, 그렇다면 오늘 문제는 요걸로 드려볼게요. 철가루 퀴즈. 채은 씨는 맞추지 마세요. 네. 물고기를 기르는 데 사용하는 유리통을 이렇게 부르죠. 우리가 두 글자로 무슨 항이라고 하는지 샤비공 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 오늘 건강식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첸 씨, 아마 그래도 엄마 듣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끝으로 네. 엄마한테도 좋고 한마디 짧게 해주신다면은요. 엄마 우리 싸우지 말고 잘 해보자 우리. 그래요. 안 싸우실 거예요. 이미 한번 싸우셨군요. 아니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알겠습니다. 네. 진짜 나중에 유효전도 생기고 꼭 대박 나시고 원하시는 거 잘 네. 만들고 손님들도 많이 찾아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채연 씨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오늘 페인트 칠 잘했으면 좋겠네요. 예쁘게. 자, 오늘 퀴즈 어렵지 않았죠? 네. 물고기를 드는데 사용하는 항, 무슨 항인지 정답, 오답, 마구마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스테이트랜드 덩꼬이님이에요? 히말라야 슈퍼파워 김영철의 파워 FM. 저럽대. 정신 못 차리나? 지금 바로 벌떡 일어난다. 기사! 철학대와 함께하는 뮤직타임. 오늘은 추석 연휴에 집에 있었던 철가루들 아주 나이스 떼창 한번 가볼까요? 와우 이... 아니다. 이 기분은 뭐야 어떻게 아주 나이스. 와 진짜 어제 저녁에 잠깐 나가서 밥 먹었고 아주 나이스. 추석 전날 뭐 저녁에 한번 나가보고서 아주 나이스. 계속 집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꼼짝도 안 하고 아주 나이스. 자, 백인희 씨 듣고 계시죠? 오늘 철없성 주인공이 되셨어요? 뭐 하나 물어볼게. 외출했다가 돌아왔더니 남편이 싱크대 청소를 싹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 정리까지 알아서 다 하는데 이 정도면 저 남편 잘 만난 거 맞죠? 그런 거죠? 노래는 언니세 맞지? 신청합니다. 오, 백인희님께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정관장에서 홍삼정 에브리타임 드리고요. 인희 씨 남편 잘 만난 거 맞지 맞죠? 오 그죠? 와 이거 대단한데요. 알아서 이게 알아서 하는 게 좀 쉽지 않지 않나요? 보통 하라고 하면 하라고 하는 거 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야 어쨌든 오늘처럼 좀 주제 딱 나오네요. 우리 이니 씨처럼 자랑하고 싶은 내 사랑. 자 내 사랑하니까 우리도 토요일 철벤제스 박슬기 씨가 남편과 부르는 애칭도 생각이 나네요. 자 지금부터 철가루 여러분의 남편, 내 사랑, 아내, 애인을 마음껏 자랑해 주시면 되겠네요. 뭐 혹시나 저처럼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랑하고 싶은 내 사랑이라면 모두 오케이입니다. 자 누군지 또 왜 자랑하고 싶은지 또 어울리는 신청곡까지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문자 번호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그럼 오랜만에 언니스의 신나는 노래 맞지? 맞지? 아 오늘은 추석 연휴에 집에 있었던 철가루들 아주 나이스 떼창하셨나요? 7773번님이 저요 백신 맞고 토요일 일요일 알아 누워서 쭉 집콕했어요. 유유유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잠 많이 오죠. 예. 지금 괜찮아요? 다행입니다. 이상협님은 저요 종일 집에 있었더니 차량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오늘 지각했어요. 크크크크크크크 아주 나이스 하셨습니다. 오, 배터리가 다 됐어. 고생하셨습니다, 상엽씨. 자, 두 분께도 선물 챙겨드리고, 이어서, 자, 자랑하고 싶은 내 사랑. 자, 여러분, 아내, 뭐, 여친, 뭐, 남편, 다 좋습니다. 자, 누구를 자랑하고 싶어 할까요? 샵2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6712번님이 내 사랑, 우리 남편, 본인 용돈 40만원 받는데도 열심히 아껴서 저한테 금목걸이 세 돈짜리 해줬어요. 고맙고 사랑해 수환이. 수환이 이렇게 바로 이름을 또 부르시네요. 대단합니다 진짜 다들. 아 7689번님은 내 사랑 우리 남편은 제가 일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알고 아기 100일 때부터 육아휴직을 써서 애기 보고 있어요. 고마워 남편 아니 내 편.
진짜. 야, 이런 든든하지 않나 이렇게 막 응원을 받고 있으면. 보기 좋네요. 내 사랑들. 자, 최민성님은 제 와이프는 제게 가족을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둘째 막달 임신 중인데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아, 지금 마지막 달이군요. 이럴 때 막 예민하고 막 그럴 때일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문자 보내주고 라디오 타고 그러면 또 좋아하고 그러겠네요. 자, 달달한 내 사랑 볼까요? 임수정님은 저희 남편은 제가 꿀꿀하다 하면 저의 최애 커피나 음료 바로 제 앞에 데려가 줍니다. 오빠 오늘 좀 기운이 없네 하면 바로 어느새 제 앞에 딱 그거 한 잔 마시면 기운이 나요. 이런 저희 남편 아주 최고죠. 결혼한 지 8년 차 변함없는 당신이 참 좋아요. 나 참 꿀꿀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알아서 해주는 달달구리한에게 더 커피 타주고 만들어주고. 부럽네요. 1307번이 제 사랑 와이프를 자랑합니다. 저 와이프가 일을 시키면은 상대가 자동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이상한 능력이 있습니다. 인력시장 사장님 하면 매우 잘할 것 같습니다. 알아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백인씨 남편은 알아서 또 해놓은대잖아요. 거기는 싱크대 다 치워놓고. 김도현씨는 제 남친 자랑해요. 제가 37년 만에 처음 독립하는데 첫 독립 기념 선물로 웬만한 생필품을 다 사왔어요. 자상해서 너무나 좋아요. 아, 추석이라 남친은 집에 내려가서 다음 주 온다는데 너무 보고 싶네요. 그렇군요. 이틀만 참아요. 1705번님, 내 사랑 부모님. 코로나 때문에 명절에 부모님한테 찾아뵙지 못하고 안부 전화만 드렸는데도 어머님께서 맛있는 전과 명절 음식을 보내주셨습니다. 혼자 집에 덩그러니 앉아 먹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유유,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 그래요? 나 막 눈물까지는 안 났는데. 안 되겠다. 나 혼나야 되겠다. 5915번님, 코로나 시대에 아내가 밀접 접촉자여서 딸 아이 둘과 30일까지 따로 떨어져 지내야 한답니다. 못 봐서 너무 보고 싶지만 그래도 씩씩하게 예쁘게 아이들 케어하느라 고생하는 아내를 자랑해봅니다. 내 사랑 다음주에 웃으며 만나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 아내 자랑 보기 좋네요. 자, 이어서 우리 이수연님은 저희 집 고양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현관 앞에서 늘 이렇게 울고 있어요. 쿡쿡쿡. 연휴 내내 이 친구들과 뒹굴며 넷플릭스 땡 봤어요. 크크. 시스타의 러빙 유 신청해요. 자, 이 코너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커피 모바일 쿠폰 쏘고요. 두 번째처럼 써 뮤직 스타트. 부식 탈출 영철 쇼. 우리 모두가 무식을 탈출하는 그날 폐지될 곧단 코너죠. 매주 목요일엔 역사 시간입니다. 스타 강사 이다지 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사 강사 이다지입니다. 김정윤님이 요즘 퍼스널 컬러를 찾는 게 유행이던데 쌤은 무슨 색깔이 제일 잘 맞으세요? 저는 확실히 쿨톤이어가지고 좀 파란색이나 아니면은 머리도 염색한 머리가 안 어울려요. 그래서 그냥 검정 머리 이런 게 좀 잘 어울리는 편이에요. 오히려 지금도 보니까 검정 머리네요. 맞아요. 저는 해보진 않았는데 저는 약간 웜톤이 어울리겠죠. 따뜻한. 그럴 것 같아요. 좀 노란색, 오렌지색 이런 게 어울리면은 웜톤이라고 하더라고요. 노란, 오렌지 또 뭐였지? 약간 빨간, 약간 저런 그런 빨간색. 맞아, 원색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예, 네. 어쨌든 톤도 또 다르네요. 네. 이렇게. 자, 그럼 역사 공부 시작할 텐데 오늘부터 또 새로운 특집을 시작할 거예요. 제가 미리 주제를 봤는데 와, 이거 아주 신박해서 이건 진짜 여러분 꼭 들어야 돼. 왜, 우리 진짜 뭐 신제품 있으면 이거 꼭 사야 하잖아요. 이런 욕망이 이글이글거리는데 뭐죠 오늘 쌤 주제가? 오늘부터 4주에 걸쳐서 욕망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망이 있잖아요. 아, 더 예뻐지고 싶다. 더 돈 벌고 싶다. 아, 뭐 연애하고 싶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역사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욕망의 역사 그 첫 시간 오늘은 어떤 욕망인가요? 바로 너무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 마음이 지나치다 못해 발생한 투기의 역사입니다. 4천만 땡겨줘요. 자, 이게 난다김 시절의 김숙 씨 노래예요. 4천만 땡겨줘요. 아, 이 노래가 지금 부르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제 김숙 씨 목소리 여기가. 자, 오늘 그러면 투기의 역사라고요? 맞습니다. 이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은 건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 아닐까요? 근데 이 욕망이 너무 강하다 보면 부작용이 발생을 하겠죠. 이 잘못된 욕망으로 인해서 벌어진 투기 역사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역사상 최초의 거품 경제는, 투기로 인한 거품 경제는 언제 발생했을까요? 언제요? 바로 네덜란드에서 17세기에 발생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상황을 알아야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네덜란드는 원래 사람이 정말 살기 힘든 습지대였어요. 네. 이렇게 살기 힘든 곳에 유럽 각지에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이주해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연이라면요? 대부분은 종교적인 자유를 찾아온 사람이거나 정치적인 박해를 피해서 망명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네덜란드가 크게 발전하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고 난 후였는데요. 이때 발전한 것이 바로 금융과 무역업이었습니다. 활발한 무역 속에서 터키산 꽃이 네덜란드에 들어온 거예요. 당시에 이 새로운 꽃이 들어오게 되면서 네덜란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데요. 무슨 꽃이었을까요? 자, 네덜란드에 들어온 터키산 꽃이라고요? 자, 어떤 꽃일까요? 네덜란드 맞추고 싶어서 나 맞출 거야. 네덜란드면 네. 상징 있잖아요. 그쵸. 풍차와 함께 그 꽃 말해도 돼요? 네, 맞아요. 튤립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답이 바로 튤립인데요. 이 튤립 중에서도 정말 귀한 튤립이 있었어요. 우리가 튤립 하면 떠오르는 색이 생노란색 아니면 완전 빨간색 이런 단색인데 귀한 튤립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단색이 아닌 줄무늬가 들어간 튤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희귀한 아이템을 정원에 심고 감상한 사람들이 귀족이었고 이 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희귀한 튤립이 유행을 하게 되니까 이게 고가에 거래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튤립 거래에 뛰어들게 됩니다. 17세기 초 네덜란드에서는 튤립의 색깔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하기도 했어요. 야, 오늘 또 시작을 들고 또 퍼스널 컬러 얘기도 하필 했는데. 맞아요. 자, 이렇게 또 색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튤립을 구분했다는 거는 등급을 매겼다는 거죠? 맞아요. 이 최상급의 꽃은 붉은 줄무늬, 황제 튤립이라고 불렀고요. 그다음이 제독, 그다음이 총독 튤립이었는데 모두 변종이었습니다. 특히 황제 튤립이 인기였는데 가격이 오르면서 한 달 만에 튤립 가격이 5천 배나 상승하게 됩니다. 와, 비트코인은 될 것도 아닌 거죠. 그래도 아니고 진짜 500배나 아니고 5,000배. 5,000배. 지금 여러분 고릴라 보는 화면에 17세기 네덜란드 튤립 열풍 당시에 가장 비싸게 팔린 황제 튤립. 이게 샘페르 아우구스투스의 그림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그럼 이게 당시 얼마였어요? 튤립 하나잖아요. 응. 요즘으로 치면 튤립 하나가 최소가가 3천만 원? 최대로 계산을 하면 1억 원 정도를 호가했다고 합니다. 튤립 하나가요. 꽃 하나가? 네, 한 송이가. 어? 이렇게 튤립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니까 정말 투자에는 평상시에 관심도 없었던 농부, 노비까지 빚을 내가지고 튤립의 알뿌리를 사들입니다. 변종을 일으킬수록 비싼 가격이 매겨지니까 직접 땅에 심고서 품종을 개발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돼요. 이 투자의 대상은 특이하게도 알뿌리였어요. 이 심지어는 땅 속에 있는 알뿌리까지 미리 예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나오게 되는 요거 미리 예약하겠다라고 하면서 약속어음도 등장하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꽃이 피는 개화 시기와 상관없이 1년 내내 주식처럼 매매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와.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갑자기 값이 폭락했나요? 맞아요. 폭락은요.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순식간이었어요. 그리고 막 비트코인 이런 것도 열풍 이랬다가 또 식당하는 네. 것처럼 비싸네요. 그 옛날이랑 지금이랑. 맞아요. 1637년에 매도자가 갑자기 튤립을 대량으로 팔자 대중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시장이 하루아침에 붕괴돼서요. 다 이제 투매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덜란드 정부가 긴급 성명을 발표해서 튤립의 매각을 멈춰달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후에 튤립 가격은 평균 90%가 하락하게 됩니다. 네. 일반 품종이요. 양파 그냥 한계값이 됐대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울부짖으면서 법원으로 몰려들게 되었는데 제대로 구제를 받지는 못했죠. 어허. 근데 사실 투자 때문에 실패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했을 거니까. 맞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되게 자괴감이 들고 할 텐데 여기에 좀 위로가 될 만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만한 사람도 투자에 실패를 했었거든요. 이때? 이때는 아니었고요. 비슷한 상황에서 투자에 실패를 했어요. 자, 우리가 알 만한 사람이라면 뭐 유명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알 것 같아요. 사과가 떨어지는 거를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정답! 네. 뉴턴! 맞아요. 아이작 뉴턴. 세계적인 정말 천재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 어머머. 이 뉴턴도 주식 투자에 실패를 했습니다. 위안이 되는데요. 네.
뉴턴이 그래서 한 말이 정말 위안이 되는, 위로가 되는 말인데요. 어.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었지만 인간의 관계까지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다. 어? 마지막 아우리까지 또 멋있겠다. 네. 그렇군요. 야, 좀 약간 위안이 되네요. 왜냐하면 이러고 보면 좀 똑똑하신 분들은 다 잘하는 줄 알고 그랬는데. 맞아. 아니 뉴턴도 실패를 했는데. 그럼 나도 실패도 된다는 것 같잖아요. 당연하죠. 자, 욕망특집 첫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투기의 역사 배워봤고요. 그럼 이제 가시기 전에 복수 퀴즈 내주셔야죠. 튤립 과열 투기가 일어난 17세기 당시 네덜란드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최상급 튤립은 무엇이었을까요? 보기는 제가 드릴게요. 1번 황제 튤립, 2번 황제 성 튤립. 야, 이분을 또 우리가 이렇게 활용을 하네요. 샤비 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역사 스타 강사 이다지 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락임! 역시 라디오는 김영철, 김영철의 파워 FM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역사 퀴즈, 튤립 과열 투기가 일어난 17세기 당시 네덜란드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최상급 튤립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황제 튤립이었습니다. 7331번님이 1번 황제 튤립, 매주 목요일 챙겨 듣고 있어요. 재미있는 역사 시간 하셨네요. 박혜수님도 정답 1번 황제 튤립. 무직탈출 영철쇼는 진짜 들을수록 꿀잼. 학교에서도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이야기 늘 잘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빵냥빵냥 퀴즈, 물고기를 기르는 데 사용하는 유리통 정답은 어항이었죠. 자, 두 퀴즈 모두 선물 받으실 분들 선곡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3부에서 여러분 우리 또 기습 퀴즈도 있고요. 또 퍼준대 알고 계시죠? 자, 가시면 안 돼요. Stay tuned, don't go anywhere. 매일 아침 7시 다들 정신이 없지. 그럴 땐 들어봐,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혹시 모르지 대박이 터지는 원인이. 웬만하면 들어도 기분 좋은 아침에 김영철의 파워 FM. 12시간 바로 뉴스, 8시 뉴스, 지금 시각 8시 4분 42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상근 기자님, 우리의 정글리 정상 출근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방역을 마친 스튜디오에서 따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0295번님이 블리블리 정글리, 추석 연휴 때 정글리를 못 봐서 얼마나 아쉬웠던지, 정글리를 만나야 일상으로 돌아온 기분이 들어요. 오늘 뉴스도 귀담아 듣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셨네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먼저 잘 보내셨고요. 네, 잘 보내고 왔습니다. 자, 그럼 일상으로 돌아온 목요일 아침 첫 소식 출발하겠습니다. 연휴 기간 코로나19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19 상황 아주 좋지 않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720명으로 지난주 수요일에 비하면 300여 명 정도 적고요. 오늘도 지난주 목요일보다 적은 1,700명대 확진자가 예상이 됩니다만, 이것은 연휴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일 뿐 오히려 지난 주말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확진자는 지난주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나흘 연속으로 요일별 최다 확진자가 나왔었는데요. 이대로 가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또 역대 최다 확진자 기록을 다시 세울 가능성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동량이 증가했고 특히 비수도권의 이동량 증가가 뚜렷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지난 휴가철 때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 추세라면 10월 중순까지 하루 확진자가 2,300명을 넘길 수도 있다라는 정부 보고서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무조건 진단검사를 받아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한편 내일부터 이 추석 특별 방역대책 기간이 끝나면서 4단계 지역에서는 다시 이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서 6명까지만 모일 수가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첫 소식 들어봤고요. 두 번째 소식은 한국 시각으로 어제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연설이 있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유엔 연설에서 이 한국 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전쟁을 끝내자는 종전선언을 하자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제안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이렇게 4자가 모여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라며 이 종전선언은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이 새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동참을 호소하면서도 북한에게는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북 사이에는 이산가족 상봉과 코로나 협력 등 시급한 것부터 서두르자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평화는 선언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며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서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설을 했는데요. 이 북한과의 진지한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달았고요. 그래도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비난이나 자극적인 발언은 없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유엔 총회에서는 BTS의 활약도 화제였죠? 네. 그룹 방탄소년단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 모먼트라는 회의에서 이 대한민국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BTS가 기조 연설을 했는데요. 이 BTS는 코로나19로 일상을 잃어버렸지만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BTS의 지민 씨는 더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많다라면서 길을 잃었다라기보다는 새롭게 용기를 내고 도전 중인 모습이다라고 말했고요. 또 BTS의 진 씨는 로스트 제네레이션이 아니라 웰컴 제네레이션 이름이 더 잘 어울린다라며 희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BTS 7명 모두 백신을 접종했다라는 발언에 유니세프가 환영의 메시지까지 냈고요. 또 그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본인이 연설했다면 BTS 같은 파급 효과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라며 BTS가 참가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렀기 때문에 이미 이번 유엔 총회는 성공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BTS가 유엔 본부에서 펼친 이 퍼미션 투 댄스 영상이 공개 이틀이 채 되지 않아서 유엔 공식 유튜브 계정에서 조회수 1200만 건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유엔 총회 관련 소식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OX 퀴즈부터 풀어볼까 하는데요. 카페에서 테이크아웃 할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담아주는 플라스틱 커피컵은 재활용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왠지 돼서 문제를 갖고 온 것 같은데요. 된다? 어머,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네. 안 된다고요. 이 커피 많이 드시는데 대체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네. 그래도 좀 어떻게 재활용이라도 해보려고 분리수거를 잘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재활용이 잘 안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얼핏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 재질에 따라서 이 PET 그리고 PP, PS 이렇게 재질이 나뉘기 때문입니다. 네. 이거를 하나하나 가려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지 못하고 그냥 버리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이 테이크아웃 컵의 재질을 모두 PET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이 생수병도 PET 재질이기 때문에 이 섞이더라도 재활용이 앞으로 좀 더 쉽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팩 종이 같은 경우에도 이 화장지로 재생이 가능한 고품질 종이인데 재활용률은 정작 15%밖에 안 됩니다. 이 안팎에 비닐 코팅이 돼 있어서 따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역시 그 일반 종이와 묶어서 한꺼번에 버리기 때문입니다. 또 그 멸균팩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코팅이 한 번 더 돼 있어서 재활용이 더 어려운데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구분이라도 쉽게 할 수 있도록 겉면에 멸균팩 표기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 또한 갈색 맥주 페트병도 이 재활용이 불가능한데요. 이를 2025년부터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소식인데요. 스포츠 클라이밍 기대주 서채연 선수가 세계 선수권에서 우승을 차지했죠. 네, 이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좀 아쉬움의 눈물을 흘렸던 이 18살 암벽천재 서채연 선수. 네, 보는 저희도 가슴이 이렇게 아팠는데요. 네. 그래도 이번 스포츠 클라이밍 세계선수권 리드 종목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리드 종목은 이 15m의 암벽을 6분 이내에 누가 더 높이 오르는지 겨루는 경기인데 이 결승에 오른 8명의 선수 가운데 마지막으로 나선 서채연 선수는 자신의 주종목답게 압도적인 실력으로 경쟁자들을 이겨냈습니다. 6분이 되기 2분 전에 그러니까 4분 4초 만에 이 37개의 홀드를 잡으면서 이미 미국의 그로스먼 선수를 제치고 일찌감치 금메달을 확정 지었었고요. 또 등정을 멈추지 않은 서채연 선수는 무려 1분 8초나 남기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리드를 터치한 뒤 주먹을 불끈 쥐고 환호했습니다. 자신의 세계선수권 첫 금메달이자 한국 선수로는 2014년 김자인 선수 이후 두 번째 우승을 유일한 완등으로 화려하게 장식을 했는데요. 지난달 도쿄에서 메달 획득에 실패한 뒤 눈물을 흘렸던 서채연 선수는 이번 대회 예선부터 결승까지 모두 완등에 성공하면서 퍼펙트 우승을 차지했고 이로써 3년 뒤 파리를 기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저기 지금 거미소녀 거미소녀 지금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8시 뉴스 함께했고요. 자, 철가루분들 오늘 미션 클리어 할 준비 되셨나요? 자, 이번 주는 연휴 끝나고 다시 시작 목요일에 미션 데이 고고고!
미션 미션 데이 오늘따라 기분이 더 좋네 미션 데이 초록 검색창에서 장순이 검색하고 명절이라고 음식 요만큼 해먹었는데 설거지는 한라산만큼 쌓였다 규여 우리 귀한 철가루들 손에 물 묻히지 말아요 주부 습지는 달나라 얘기 1등전자 디오땡 식기세척기 그리고 모든 순간에 치킨은 옳다 닭다리 뜯으면서 스트레스 날려버려 치킨 상품권까지 원한다면 세이 호호호호 오늘 미션은 우리의 블리블리 정블리 정 기자님이 주시죠 네 지금부터 초록 검색창에 장순이 이렇게 세 글자를 검색해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로 뜨는 기사 타이틀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람 나이 땡새도 88 이 다산한 기린 장순이의 추석입니다 여기서 땡에 들어갈 나이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장순이는 용인 에텔랜드 살고 있는 기린인데요 이 1986년생으로 올해 만 35입니다 이 기린의 평균 수명이 25세에서 30세인 것을 고려하면 굉장히 장수하고 있고요 또 새끼를 무려 18마리나 낳아서 세계 최다산 기린이기도 한데요 한국에서 기린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건 다 이 다순한 장순이가 새끼들을 많이 낳아서 그런 거라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죠 다산왕이자 최장수 기린 장순이 이 사람 나이로 치면 몇 살일까요? 자 여러분 초록 검색창에 장순이 세 글자를 검색하시면 바로 정답이 보입니다 첫 번째 기사 타이틀이 사람 나이 땡새도 88 다산왕 기린 순이의 추석 인데요. 여기서 땡에 들어갈 나이는 몇 세일까요? 정답 어디로 보낼까요? 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3000번째 댓글 참여자부터 12000번째 댓글 참여자까지 1000번 단위로 무려 10분에게 치킨 상품권 쏘고요. 13000번째 댓글 참여자에게는 1등전자 디오땡 식기세척기 통 크게 쏠 거니까 미션데이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 기자님은 내일 만나요. 내일 뵙겠습니다. 자, 유엔에서도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온 BTS의 Permission to Dance 듣고 갈까요? 한국인의 영어 두통 영어 두통엔 타일러 타일러의 진짜 미국식 영어 오늘은 3950번님의 영어 두통 사연인데요. 제 여동생 남자친구한테 항상 자존심을 부려요. 언니 남친이랑 싸웠는데 전화를 먼저 할까 말까? 하고 싶어? 그럼 해. 내가 먼저 전화하면 괜히 지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하잖아. 에이 안 할래. 이렇게 지 잘났다고 전화 안 하고 버티더니 결국 뻥 차이고 나선 술 먹고 오려댑니다. 어? 세상에 남자가 너밖에 없냐? 나 잊을 거야? 잊을 건데 이렇게 보고 싶냐? 술 취한 게 잘하는데요. 외국인 개인기에서 술 취한 개인기 추가. 아니 근데 이런 동생에게 제가 맨날 해주는 조언이 자존심을 좀 버려 이건데 타일러 이 말 진명으로 좀 알려주세요. 꼭이요. 박선영님이 저는 성격이 급해서 혀가 엄청 자주 데어요. 뜨거운 음식 먹을 때 못 기다리고 입에 집어넣고 보거든요. 타일러는 성격이 급한 편인가요? 느긋한 편인가요? 바로 물어보죠. 타일러 러쉬 굿모닝. 굿모닝. 어때요? 급해요? 느긋해요? 성격? 아, 전 일을 하는 거면 급해요. 어허. 네, 되게 좀... 그쵸. 그쵸? 주변 사람도 있어서 좀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타일러 지금처럼 음식은 어때요? 뜨거운 거 때문에 혓바닥 데인 적 있어요? 데인 적 있죠. 네, 당연히. 근데 그건 특히 한국에 와가지고 너무 보글보글 이렇게 하는 거를 막 바로 서빙을 하시는데 그런 거를 서양권에서 하면 사람들이 다치라고 그러냐고 막 되게 막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선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바로 모르고 생각 못하고 이렇게 바로 먹어버리면 이렇게 당연히 데이죠. 저 네. 시켜 먹어야 되는데 네. 특히 우리가 뚝배기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오래 뭐 곰탕 열이 오래 뭐 등등. 네. 근데 잠깐만 거기도 막 200도씨 넘는 뭐 100도씨 넘는 피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있어요?
피자는 100도씨 안 넘는 건가요? 괜히 공격시대에다가 실패. 피자는 보통 미지근하게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뜨끈뜨끈한 피자 없어요? 어, 그런가요? 한 막 그 고열 200도씨 이럴 때 하는 거 없나? 그 뭐 모르겠어요. 찾아봐야겠네요. 아니요. 찾아보지 마세요. 없을 거예요. 없는데 뭐를 찾아. 자, 어느 표현이 자존심을 좀 버려. 이런 것도 타일러. 자존심 친구들은 내기 끝까지 가잖아요. 내 말이 맞다니까. 아, 그렇죠. 그냥 이렇게 좀 적당히 센 자존심도 네. 좀 버리고 그러면 좋은데. 자, 자존심을 좀 버려, 좀 버리다니까 전 기브업으로 갑니다. 네. Hey, give up, 뭐, your 자존심 포인트죠. pride로 가볼게요. Give up your pride. 이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문화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존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대로 얘기가 바뀌어야 돼요. 왜냐면 영어권에서는 자존심이 좋은 거거든요. 어, 그럼, 일반적으로 약간 알았어요. 자존감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대부분. 프레드 말고 딴 걸로 갈게요. 네. Give up 네. yourself. self가 좋아요. Self respect. 아니요, 그것도 있어야 돼요. 그것도 네. 있어야 되고. 이게 좀 어려워요. 어렵죠? 그 이제 한국에서 생각하는 자신 관련된 표현과 그렇더라고요. 영어권에서 생각하는 것과 철학적인 차이가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네. 저는 한국 사람이고 타일러 미국 사람이니까 우리가 배우는 네. 게 진짜 미국인 영어니까 오늘 제가 네. 양보할게요. 네. 타일러가 준비한 표현을 알겠습니다. 배워보는 네. 시간을 가져보죠. Stop being so self-absorbed. 자, 일단 one more time, please. Stop being so self-absorbed. 자, stop being so self까지는 이제 알 것 같다고 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absorbed 뭐 이거 나왔는데요. 네. Stop being so self-absorbed. 그럼 아까 우리가 오늘 self 뭐 esteem, self pride, self respect 배웠는데 mm-hmm. 오늘 포인트는 self absorbed인데 일단 스펠링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Self absorbed. Self absorbed. 이게 이제 S E L F 대시 A B S O R B E D absorbed. Self absorbed. 자, absorbed 일단 제가 알기로는 뭔가 흡수하다는 뜻 아닌가요? 맞아요. 흡수한다는 얘기예요. 흡수되다인 거죠? 제가 정확하게 네. 왜 기억하냐면요. 최민수 씨랑 네. 강준 씨랑 하는 그 종편 채널에서 그 유성이라는 아이가 이제 다 컸는데 영어를 좀 더 잘하고 한국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조금. 네. 집에 숯이 있었어요. 숯 알죠? 네. 숯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건강에도 좋고 하는데 마음 이거 숯 어떤 거냐 했더니 강준 씨 설명이 아주 좋았어요. 이 숯은 그러니까 뭐 물 같은 거라든지 모든 걸 absorbed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제가 그 absorbed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흡수하다 네. absorbed. 네, 네. 맞아요. absorb. 근데 잠깐 self absorbed 왜 이런 뜻이 돼요? self가 뭘까요? 나 자신. 나 자신 스스로. 스스로를 그러면 합쳤을 때 어떤 단어일 것 같아요? 나를 흡수한다. 내 자신이 내 자신을 흡수했다. 어.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기적이라는 아. 거예요. 자신 생각밖에 안 하는 상태. 아. 네. 그래서 이걸 다시 표현을 하자면 자기 생각만 하고 있지 마라. 그렇죠. 이런 얘기인 거예요. Stop being so self-absorbed. 너 남사람 다른 사람 얘기도 좀 들어. 지금 너 얘기만 네. 너 자신에만 너무 흡수해서 빠져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네가 상대방을 생각했어야지 네 자신만 생각하다가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그래. 결국에 차이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uh-huh. stop being so self-absorbed는 너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라 uh-huh.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self-absorbed 네. 표현을 기억할게요. 타일러의 진짜 미신 영어 3950님 영어 두통 해결되셨죠? 자존심을 좀 버려. 너한테 좀 빠져있는 너를 너무 흡수했던 그런 것들 좀 버려봐. 이런 뜻이죠. 영어를 어떻게 한다고요? Stop being so thing absorbed. 땡에 들어갈 단어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타일러 오늘도 즐거웠어요. 바이바이. 김영철의 포 FM 3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애들이 영단한 퀴즈 자존심을 좀 버려. 자, 자기 자신에게 빠져있지 말라는 뜻이었죠. Stop being so self-absorbed. Absorbed도 기억하시고 셀프가 정답이었어요. 선물 받으실 분들 선곡표 확인하시고요. 4부 권진영 씨랑 그러면 안 들어 들어갈게요. Stay tuned and don't go anywhere. 김영철과 함께 해줄래 yeah. 활기찬 이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yeah. Power FM good for you 오늘이 금요일인가?
헷갈리고 그러면 안돼. 엉마니가 나왔으니까 불금인가 착각하고 그러면 안돼. 추석 연휴 끝나고 목요일에 선물처럼 나타나는 그녀 굴비 한우 스햄 세트는 아니지만 엉마니 왔어요. 범국민 당근과 채찍 프로젝트. 너 자꾸 그러면 안돼. 1940번님이 새근새근 자고 있는 우리 집 8살 남자아이를 보는데 왜 엉만이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의 엉만이랑 너무 닮았어요. 얼굴이 볼록해. 오늘은 목요일에 공주 목공으로 만나네요. 별명이 하나 더 있죠. 금요일 목요일에 다 걸리는 금목걸이 개그우먼 권진영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금목걸이 권진영입니다. 엉만이와 저는 방역을 마친 스튜디오에서 따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서투디오. 네. 서털에서 조실 거예요. 아, 죄송해요. 서투디오. 명절 잘 보냈어요? 예, 너무 잘 보냈습니다. 명절 이번 음식 진짜 제일 맛있던 거 뭐였어요? 아, 저 LR갈비 엄마가 해주신 거. 아, 진짜 나도 이번에 찜갈비. 어, 너무 맛있죠? 해 먹었어. 아, 진. 핏물을 한 시간 쫙 빼서. 직접 갈 거 그랬네 그 집으로. 반찬통 들고. 소스는 밀키트. 아 역시 그게 제일 빠릅니다. 네네. 와 너무 잘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거리두기 스포츠로 인기 있는 게 골프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엉마이도 골프를 치죠. 네. 인별 그림 보니까 네. 좀 치더라고요. 연습 갔다 왔어요. 잘 치는 편이에요? 아 연습을 하면 잘하는데 연습을 안 해가지고. 맞아 그것도 연습 안 하면 안 들어요. 네. 그 골프의 매력이 뭐예요? 전 아직 안 하고 있어가지고. 매력은 약간 고양이처럼 잡힐 듯 잡힐 듯 안 잡혀. 아 골프와 밀당을 하고 있어요. 미쳐버리겠네요 초반에는. 미쳐버립니다. 잘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포기하기가 뭐해가지고 지금까지 포기 안 하고 꾸준히 한번 해봐요. 네네. 그래 내가 또 따라가지. 알겠어요. 3952번님은 엉마니님 옷 입는 스타일이 딱 제 취향 저격이거든요. 네 엉마니님이라고 하시고 엉마니님. 네. 엉마니님 철판 보기 전날 뭐 입고 갈까 내일 이거 입고 갈까 생각해뒀다가 입고 오세요 하셨는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오늘은 그냥 잡히는 걸 입었습니다. 오늘은. 왜냐면 요즘 또 아침 저녁으로는 션션해가지고 반팔은 또 안 잡히더라고요. 아 그렇죠 이제. 네, 다 우리 네. 긴팔이요 이제. 그러니까요. 자 이제 그러면 안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미션데이였어요. 네네. 오늘의 미션이 초록 검색창에 장순이 세 글자를 검색하시면 첫 번째로 뜨는 기사 타이틀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사람 나이 땡세이도 88 다산왕 기린 장순이의 추석. 자, 이 땡에 들어갈 나이를 이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3,000번째부터 댓글 참여자부터 12,000번째 댓글 참여자까지 10분께 치킨 상품권을 드릴 텐데. 자, 그리고 13,000번째 댓글 참여자에게는요. 엘땡전자 디오땡. 우와! 식기 세척기 드릴 거예요. 우와, 실화냐. 실화입니다. 치킨 네. 상품권 받으실 5분 먼저 나왔다고 합니다. 엉마니가 발표할까요? 네, 바로 이분들입니다. 3,000번째는요. 5132번님, 4,000번째는 8561님, 5,000번째 최진희님, 6,000번째 유정우님, 7,000번째 9527님. 축하드립니다. 네, congratulations. 축하드립니다. 자, 아직 치킨 상품권 받으실 5분, 그리고 식기 세척기 받으실 1분 남아 있습니다. 네. 장순이 검색해 주시고 미션데이 정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니까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첫 사연은 익명을 요청한 이땡땡 씨의 사연으로 출발합니다. 음악 주세요. 우리 남편은요 드라마나 영화에 한번 꽂히면 몇날 며칠을 그걸 따라야 됩니다. 작년에는요 영화 다만하게서 구화소소에 빠졌는데 하루는 아들이랑 남편이 콩밥을 두고 편식을 하더라고요. 아휴 어쩜 아빠는 아들이나 콩밥 안 먹겠다고 난리야. 당신이 안 먹으니까 얘도 안 먹는 데잖아. 태우라 얼른 먹어 얼른 먹어. 여보 왜? 얼씨구 왜 목소리를 깔고 그래? 제발 아이는 살려주라. 엄마. 이럴 필요까지는 없잖아. 뭐?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고. 내 아들. 내 아이. 아우 지겨워 지겨워. 당신 또 다만하게서 구하소서 그 영화 대사 하는 거지? 아우 좀 그만 좀 해. 그래서 우리가 콩을 먹어서 응? 네가 얻는 게 뭐야? 뭔 소리야? 그래 아이는 살려주겠다면 엄마. 이깟 콩 내가 먹어주지. 엄마.
참나. 이제 됐어? 됐냐고? 아주 쇼를 한다, 쇼를 해. 가, 뛰어! 넌 살아야! 가! 야! 어느 정도인 줄 아시겠죠? 개뿔 어울리지도 않는 상황에 갑자기 오버를 하면서 영화 장면인 양 상황극을 해대는데 처음엔 저도 재밌었는데 이제는 진절머리가 난다니까요. 근데 얼마 전에는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를 보다가 의사 상황극에 꽂혔나 봐요. 퇴근하고 제일 먼저 욕실로 들어가 입 헹구고 손 씻은 다음 양손에서 물 뚝뚝 흐르는 채로 나와가지고서는 간호사! 간호사! 수건! 수건! 제가 가서 수건으로 손을 안 닦아주면요. 수건 없나? 없으면 거즈. 간호사? 저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귀에다 대고 외치는 데다가 물을 뚝뚝 흘리는 채로 거실을 활보하니까 열불이 터져가지고 닦아주곤 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는데 매운 순두부찌개를 먹어서인지 땀을 뻘뻘 흘리길래 땀 좀 닦으라고 했더니만 간호사! 땀! 이러면서 얼굴을 내미는 거예요. 또 안 닦아주면 더럽게 닦지도 않고 질질 땀을 흘리고 있을 것 같아서 닦아줬죠. 귀찮고 짜증나지만 그래도 집에서만 저러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며칠 전에는 남편이랑 패밀리 레스토랑에 갔다가 창피해 죽을 뻔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서버가 스테이크를 가져다 주는데 남편이 뜬금없이 오른손을 저한테 내밀더니만 간호사 나이프. 아이 왜 이래 창피하게. 간호사 정신 안 차려! 환자의 목숨이 달렸어. 나이프! 서버의 눈치를 살피며 남편 손에 나이프를 쥐어줬는데 이번엔 왼손을 내밀면서 또 이러더라고요. 간호사, 포크. 서버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자리를 떠났고 동네 창피해가지고 제발 조용히 먹자고 했는데 고기 자르기 전에 자 그럼 지금부터 수술을 시작하겠습니다. 또 고기를 먹다가 갑자기 황급한 목소리로 간호사! 간호사! 석션! 석션! 외치더니 콜라를 하면서 마시는데 진짜 스테이크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랐다니까요. 제발 동네 창피하게 밖에서 상황극하지 말자. TV를 코드를 뽑아놓던지 해야지. 남편 진짜 창피하게 아무데서나 상황극하고 그러면 안 돼. 아, 상황극 재밌네요. 이런 남편도 있구나. 아, 근데 개그맨이라 그런지 간호사 수건 수건할 때까지는 정극을 한데 네. 그 거즈 이런 거 나오면 약간 간호사 거즈. 그러니까 거기서 살짝 통 꺾는 건 난 느꼈대. 그죠 약간 느꼈대네. 간호사 거즈 해야 되는데 거즈. 거즈. 우리 김윤정님이 철이 없네요. 아들 하나 키우는 기분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아빠 상황극 재밌긴 재밌대. 처음에 아내분도 재밌긴 했었다잖아요. 저도 재밌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업데이트를 계속 해줘야 돼요. 아 똑같은 거 하면 안 돼요. 그래 그래. 계속 바꿔줘야 돼 상황극. 그러니까 상황극도 혹시 짜세요 철업디는? 저도 상황극 우리 좀 하는 편 아니에요 개그맨들은? 많이 하죠 예. 개그맨들은 많이 하니까 뜬금없이, 뜬금없이. 느닷없이 이미라님은 억만이의 억울한 목소리만 들어도 지압받는 느낌 얽며들어요. 얽며들어요. 얽며들게요. 홍말수님은 TV가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네요. 크크크크 하셨습니다. 진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참 다양하네요 진짜. 야 진짜 그러고 보면 내가 제일 평범한 것 같아요. 권진영 씨 늘 평범하다고 네, 자랑하시는데 평범해. 우리 사연 보내신 이땡땡 씨께 청소기 보내드리고요. 네. 그럼 오늘도 공감 문자 받아볼까요? 긴급 제보 이때는 봤대네. 오늘 긴급 제보는 이걸로 받아보죠. 유행도 지난 영화나 드라마 대사 시도 때도 없이 따라하는 사람 이때네 봤대네. 예를 들면 회의 중이든 기획서나 보고서 올릴 때든 부하 직원 행동이나 말이 지 마음에 안 들면 우리 부장님은 맨날 같은 대사를 읊어댄대네. 비겁한 변명입니다. 지금 들어온 신입사원들은 어떤 영화에 나온 대사인지도 모르는데 최신 유행어이냐 비겁한 변명입니다 외치는 부장님. 영화 실미도가 2003년 영화라네. 작작 좀 하라네. 아 예전에 우리 그거 있지 않았어요? 저는 되게 성태형 구성태 근데 청취자분이 교수 누구 흉내낸 거예요? 전도연 프라이 언니 했더니 프라이 언니 안 봤는데요. 따라라 따라라 얼마 줄 수 있는데요? 어 그거 언제 쪽 거야? 그치 뭐 가을 동화 2001년 2001년
자, 긴급 제보. 유행도 지난 영화나 드라마 대사 시도 때도 없이 따라한 사람 이때네 봤대네.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기능성 베개 쏘도록 하겠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예요. 자, 철업지도 2018년에 나온 이 노래의 제목을 아직도 말할 때마다 자주 따라하죠. 와, 이게 2018년도였어요. 어, 진짜요? 에이핑크 이 노래 알아요? 1도 없어. 알죠. 난 이 노래가 그렇게 신나요. 어, 저도 신나요. 아, 에이핑크. 어. 1도 없어. 아주 우울함은 1도 없어. 20년째. 1도 없어. 없지. 없어, 우울한 없어. 틈이 없어. 그러니까요. 이 와중 우리 박슬희 씨가 문자가 왔어요. 어, 철없지. 승티요. 구승티. 이거 프라이 연인 아니고 별을 쏘다 아니에요? 이 와중에 또 틀렸어. 또 틀렸어. 또 틀렸어. 빈틈이 그냥 현무암이야.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맞습니다. 별을 쏘다 맞네요. 그때 구성태 역할이 조인성 씨였어요. 아, 맞아, 맞아요. 어, 예. 인성아. 자, 그랬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유행도 지난 영화나 드라마 대사 시도 때도 없이 따라한 사람 이때네 빠때네 쭉쭉 보죠. 장규만 씨부터. 네, 제 여동생은 봄에 이별했는데 마늘 찍거나 맥주캔 압축하거나 벽에 망치질 할 때마다 청춘의 덫 심은아 씨로 빙의해가지고 부셔버릴 거야. 이런 데는 청춘의 덫은 1999년 세기말 드라마래네. 작작 주말에네. 아, 와, 이거 99년대. 우리나 기억이 나는데. 네. 요즘 아이들 알까요? 맞아요. 유명했던 대사였어요. 우리 심은아 씨가 부셔버릴 거야. 네. 자, 간혁진님. 저희 팀장님이 매번 하는 말이 이거래네. 이거 제가 해볼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음? 하지만 내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와, 선덕여왕 대사였다나 뭐라나 지겨워. 제발 좀 바꿔줘. 아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선덕여왕 중에서 미실의 대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고현정 씨 정확하게 네. 기억하십시오. 아, 다음 손은정 씨 보십시오. 네, 제가 조금만 지쳐 보이거나 힘들어하면 옆 동료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런다네. 진짜 듣기 싫어서 아픈 척도 못한다네. 이거 언제적이냐고요? 2003년 드라마 다모. 이게 이제 이서진 씨가 네. 하준 씨에게 아프냐? 아프냐? 그럼 고개를 끄덕해요. 나도 아프다. 아, 이 대사였는데. 예. 배고프냐? 나도 배고프다. 그러니까 저도요. 8533번님. 저희 남편은요 항상 자기가 잘못하면 이렇게 하면 너 가주셔 있어 그래 세워 있어 자면서 모래시계 최민수를 아직도 그렇게 따라해요. 이거 거의 SBS 개국대 작품 아닌가요? 개국이란 말이 왜 이렇게 옛날같이. 와, 진짜 옛날 SBS 거구나. SBS 개국이야. 그래 기억난다. 어... 우리 이때 비디오로 봤다. 울산에서는 SBS 본방을 못 봤었어. 아, 그랬구나. 진짜 옛날 드라마인데. 이어서 0682. 네, 남편에게 이건 얼마일까 물으면 매번 4달러. 4달러. 한다네. 한국 물건 사는 중이잖아. 4,300원 좀 환산해서.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요즘 제 햄버거 광고 나와서 네네. 그나마 좀 최신이긴 한데. 네. 아, 어쨌든 저 추억 소환까지 해봤습니다. 아, 근데 옛날 드라마 대사 진짜 재밌다. 맞네요, 진짜. 이거 드라마 대사 특집 한번 더 하죠. 어,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 저도 하나 할 줄 알아. 이거 맞춰보세요. 아빠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얘나 언니가 아빠 딸인 줄도 모르고. 오렌지 주스 박시윤 어? 그 함께 나왔던 어 뭐지? 아침 드라마 이거 스카이캐슬이에요. 아, 스카이캐슬이야. 어머나. 거기서 막내딸 틀렸네요. 네. 10만 났어 지금. 자, 문자 소개되신 분들께 저희들이 기능성 베개 선물 챙겨드리고. 자, 그러면 안돼 마지막 사연도 익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장땡땡씨가 보내주셨어요. 아니, 우리 고모는요 말투는 정말 상냥한데 그 말에는 가시가 가득합니다. 그래가지고 상처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추석이라고 오랜만에 집에 온 고모 오자마자 아, 조카 이로 예쁘신 에이. 것 같기도 하고 에이. 그동안 보이프렌 남자친구 생겼어? 예쁜 나이에 연애해야지. 연애요? 너 그렇게 웃지만 말고 어, 없어? 아, 저도 하고는 싶은데 좀처럼 인연이 안 나타나네요. 오마이갓. 인연이 안 나타나서가 아니겠지? 에? 앤서 답은 응. 네가 꼬다 놓은 보리자루 같아서겠지. 아, Why? 왜? 네 엄마를 닮아서? 아, 처음엔 예뻐졌다고 하길래 칭찬인 줄 알았고 말투도 나긋나긋 상냥하셔가지고 그냥 걱정을 좀 해주시는구나 했는데 마지막은 결국 우리 엄마 디스였다니까요. 그러다가 갑자기 제 빈티지 옷에 꽂히셨는지 조카이로 옷이 왜 그래? 청바지가 막 찢어졌어. 아, 와우, 옷 살 돈이 없는 거야?
그지 같아. 아니 고모도 참 빈티지잖아요. 제가 빈티지 옷을 좋아하거든요. 노노노노노 그건 빈티지가 에? 아니라 그냥 에? 빈티. 아 이제 부티에 반대 빈티. 빈티지. 오 마이 갓. 아 그리고 빈티지를 좋아해서 그런 옷 입는 게 아니겠지? 에? Answer. Correct answer. 답은 네가 짠순이라 그런 거겠지. 아니, 이게, Why? 이게... 왜? 네 엄마를 닮아서. 여기서 끝나면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 온 가족 모여가지고 저녁 식사를 만나게 하는데 고모가 영 밥을 못 드시는 거예요. 반찬은 많은데 영 먹을 반찬이 없네. 어? 입에서 자꾸 막 밀어내는 것 같아. 반찬들이 모이스처하지가 않아. 아, 고모 속이 안 좋으세요? 그럼 물 말아가지고 여기 이 나물이랑 드셔보세요. 제가 직접 아침에 조물조물 무친 건데요. 손맛이 있을래나 없을래나 모르겠지만요. 노노노노노 손맛이 있을래나 없을래나? 에? 그렇게 갈팡질팡 자신감이 없을 땐 손맛이 없다고 하는 거야. 아 그리고 예? 네가 손맛이 있어도 이상하지. Why? 왜? 네 엄마를 닮았을 테니까. 아, 이제 이 말을 할 때는 엄마도 옆에 계셨는데요. 아니 내가 손맛이 어때서요? 그리고 우리 딸이 날 닮았으면 최고 신부감이지 아가씨가 뭘 한다고 그래요? 어머머 누가 뭐래요? 보자 보자 하니까 아가씨가 은근히 내 험담을 하잖아요. 내가 언제요? 어머 도둑이 제발 저리나 봐. 아휴 큰 싸움 날 뻔한 거 제가 겨우 뜯어 말렸습니다. 말 얄밉게 하기 대회 있으면 1등은 우리 고모일 텐데 대체 말을 왜 이렇게 하실까요? 명절 때마다 얄미운 말 한마디로 집안 분위기 흐리는 우리 고모 진짜 작고 그러면 안 돼! 자 장땡땡씨 사연 재밌었습니다. 청소기 보내드리고요. 우리 광고 듣고 올게요. 오늘은 미션데이 장순이 검색하셨나요? 사람 나이 땡세에도 88다산한 길인 장순이 추석 땡세에 들어갈 말은 100세가 정답이었습니다. 치킨 상품권 받을 다섯 분 먼저 발표할까요? 네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8000번째는 이정선님 9000번째 조인경님 10000번째는 7458님 11000번째 정숙희님 12000번째 2403님 자 그리고 이어서 1땡전자 디오땡 식기세척기 받으실 분도 나왔죠? 네 13000번째입니다 0610님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기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못 받으신 분들은 또 미션데이 또 인사 선물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진영 씨 다음 주는 금요일 날 나오면 안 나오면 안 돼. 안 돼. 오늘 하루 없구나. 지칠 때는 영철이랑 진영이는 샤라 망했다.